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중인 제 105회차 서유보입니다. 오늘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해야 할 일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는데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요, 혹은 소멸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인생에서 누린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걱정 근심은요, 아마도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이나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일들이 아니냐 싶은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또 지나치게 움켜쥐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고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걱정이나 근심 또한 번뇌나 어려움 또한 우리의 삶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해야 할 10가지 도리가 있다라고 하지요. 첫째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해라라고 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말도 없고요, 쑥스럽거든 편지라도 써라 하는 이야기죠. 둘째로 늙음을 예의한다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은요, 너도 늙어봐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어른은 한 번 되고요, 아이는 두 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더구나 노인은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시기이고요. 셋째로 웃음을 선물해라 했는데, 보약을 지어드리기보다는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해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하는 것이니 부모님께 웃음의 잔치상을 차려드리도록 하고요. 넷째로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라고 했죠. 출생부터 우리가 18살 정도까지는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하고요, 19에서 35살까지는 실력 과 예쁜 외모가 있어야 하고요, 35에서부터 55 정도까지는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55 이후로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부모의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지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도 없는 건데요, 텃밭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또 노년 생활의 풍요로움은 실버 브론티어가 되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들이대 가정 안에 부모님 말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을 찾아 드리는 것이 좋고요. 여섯 번째로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라는 이야기죠. 쓰잘데없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드리고,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요, 진지하게 잘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말 상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밝은 표정은 큰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는 얼굴이야말로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운 것이죠. 부모에게 밝은 낯빛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여덟 번째로 상의와 무난 인사를 드려라라고 했는데, 사소한 일이라도 자주 의논을 드리되, 또한 일단 집문을 나서면 안부를 묻고요, 집에 들어서면 부모를 찾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아홉째로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드리라라고 했는데, 죽음이라 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또한 준비하고 죽는 그러한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라 생애를 멋지게 정리를 해드리라는 것이고요. 열 번째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이요. 나의 효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지 말고, 설사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방식을 존중해드리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도 다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호막살이 같은 셋방을 살아도 웃음과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집이 있는데요. 우리는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녀보면서요. 행보로 하는 동행 제10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